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. 겨울이면 생각나는 음식 군고구마. 군고구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바로 김치죠. 이렇게 음식에는 저마다 어울리는 궁합이 존재하는데요. 음식 궁합을 모르고 먹으면 그 속에 이로운 영양소들이 서로 상충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오늘 이런 날씨에서는 이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바로 토마토와 설탕입니다. 많은 분들이 맛을 위해서 이렇게 드시곤 하죠. 저도 한때 많이 먹기도 했는데요. 사실 토마토와 설탕은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거 모르셨죠? 이 토마토와 설탕을 함께 먹게 되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서 토마토의 비타민 B가 소모되기 때문에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 먹거나 기름에 살짝 볶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. 맛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해야겠죠? 다음으로는요, 우리가 즐겨 먹는 김밥인데요. 야채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생각은 큰 오산. 이 김밥 속에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다. 바로 당근과 오이인데요. 당근에는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. 때문에 김밥에 오이 대신 시금치를 넣거나 당근을 우엉으로 대체하면 더욱 건강한 김밥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찬 바람이 부는 따뜻한 날에는 따뜻한 홍차 한 잔 생각나지 않나요? 홍차를 마실 때 조금 더 달게 먹기 위해서 꿀을 타먹곤 하는데요. 이렇게 홍차를 마시는 방법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. 홍차에서 나는 특유한 이 떫은 맛은요, 탄닌 성분 때문인데요. 탄닌은 원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균 작용을 하지만 꿀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꿀에 철분과 탄닌이 결합하게 돼서 탄닌 산철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. 탄닌 산철은 몸으로 흡수되지 못한 채 배출된다고 하니까요. 건강을 생각해서 설탕보다 꿀을 선호하신 분들이라도 홍차를 마실 때만큼은 이를 조금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. 어울리지 않는 음식을 즐겨 먹으면 각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나 구토, 소화 불량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. 이 외에도 시금치와 두부, 감과 장어와 복숭아 등이 있으니까요. 이 음식 궁합들은 피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.